안녕하세요. 쌍문동에 있는 나비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늘 이렇게 웃고 계신 거죠? 네, 그럼요.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 아니죠? 아유, 그런 말씀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아, 항상 저는 웃는 얼굴입니다. 네네네. 오늘은 네. 양띠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서요. 네. 양띠의 운세 7월, 8월, 9월 네. 이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통계적으로 한 보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 보세요. 네. 네. 7월달 양띠 볼게요. 그다지 나쁜 게 안 나옵니다. 무사, 무탈, 무언하게 그냥 쭉 살아오듯이 오고요. 또 금전을 둘러보니 금전 자금이 막혔던 게 뻥 뚫릴 수가 있어. 이전에 막힌 것이 굉장히 많으신데 7월달 들어서면서는 그래도 막힌 게 뚫어진다. 좋은 징조예요. 정말 좋은 징조고요. 다만 문제가 한 가지 딱 있어. 뭐가 있을까요? 배우자들끼리 부부지간에 이별수 조심하셔야 돼.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. 힘들죠. 욕심은 안 좋죠. 그다음 서로가 할 말 못 할 말 막 하게 돼 있어. 네네네. 정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네네. 그러다 보면은 자손들하고도 안 좋아. 또 8월달 한번 볼게요. 네네. 이분들이 적금을 들으셨나 뭐를 하셨나 또 큰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아. 아니면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갑자기 회사에서 막 직장생활에서 보너스 갑자기 확 받으시고. 그렇지 그렇지 네. 맞아 그런 거예요. 스카우트 제의로 뭉텅이 또 왕창 줄 수도 있고. 그러면은 남편이 딱 주의할 거 하나만 있어. 뭐가 있을까요? 주변 사람? 주변 사람 어떻게 하셨어?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. 박사님이야. 진짜. 아이고, 세상에. 내가 박수 쳐야 돼. 박사님이야. 알고도 너무 잘하셔. 내가 돈 인생이면은 손 벌린 사람 많아. 그치. 갑자기 도와달라. 그치. 빌려달라. 친구도 그렇고. 그치. 후배도 그렇고, 동생도 누구든 다. 절대 주면 안 됩니다. 네네. 진짜로, 사람이 좋은 분들 굉장히 좋아요. 그치만은 무서운 사람도 있어. 난 무서운 사람 진짜 싫어. 나 무서운 사람, 난 말도 크게 못해. 네. 진짜 무서운 사람 정말 싫거든요. 또 9월 달로 갈게요. 네. 젊은 친구들 같으면 뭐 직장을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합격도 할 수 있고. 그럼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. 그럼,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요. 그럼요. 그만큼 양띠들 올 해운에 그럭저럭 괜찮다는 얘기예요. 7월, 8월, 9월 우리 양띠분들 양이 순하잖아요. 네. 순한 만큼의 모든 행운이 네. 보따리 보따리로 네. 매다가 네. 양띠 집안으로 다 갖다 주신답니다. 네. 어쨌든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족 꾸리세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